생각하고 서양의 말하고 잘 맞지 않는 구석도 있었겠지만 되게 의의 있었던. 물론 뭐 아이 국악교 대금은 시도는 맞아 그때만에 그랬죠. 조금씩 더 받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녀와서부터는 이제 당신의 도움이 컸고 다양한 예술하고 장르하고 붙어야지 국악이 좀 더 보편화된다. 변중혁이 해금을 들고 어디든 섰을 때는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에 일조하신 분이죠 우리 남편께서. 저는 5학년까지 전주국민학교 그 시절에는 학교를 다니다가 바로 위에 언니 이제 뭐 이름만 대도 다 아실 거예요. 변성금 한양대학교 검은고로 은퇴하신 언니가 국악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 혼자 서울로 보내기는 그 시절은 사실 뭐 자취나 뭐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은 시절이라 언니 혼자 못 보내서 저를 그야말로 깍두기로 옵션으로 같이 딸려 보내서 서울로 온 거예요. 어릴 때 그럼 가야동에 다른 국악기를 좀 하셨어요? 네네. 언제? 저는 제 기억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양금도 조금 해보라고 해서 양금도 좀 쳐봤고 그러다 이제 5학년 때부터 이제 언니들 옆에서 가야금을 같이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금연이 한바탕은 다 땄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특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뭐 가야금 연주하고 당연히 애들은 제가 뭐 국악하는 친구. 그래서 이제 가야금 연주자로 있는데 이제 국악고등학교 오면서 전공이 바뀐 거죠.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해금을 처음에 딱 하는데 일단 그 오음 음계가 익숙하잖아요. 가야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국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음들이 굉장히 저는 친숙했고 그리고 악기를 잡는 게 사실 제가 왼손잡이예요. 근데 해금이 양손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악기를 잡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리도 금방 나고 그래서 뭐 잘하니까 뭐 선생님들도 뭐 언니보다 낫다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래서 해금을 제가 정말 천재적으로 난 해금으로 이제 정말 평생 내가 이게 정말 명인이 되겠구나 오늘 지금 처음 느낀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과정은 험난했지만 그래서 해금을 저는 쉽게 정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3 때 이제 나가지 말라는 걸 나갔는데 예선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못해서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고 왜 내가 떨어졌을까? 그때 이제 탁 멘붕이 와서 모든 걸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고3인데. 대학 바로 이제 입시를 앞두고 그래서 해금도 공부도 탁 놔버린 거예요. 결국 그때 잠깐 쉬었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컸죠. 그래서 대학을 똑 떨어졌죠. 대학을 똑 떨어지고 이제 재수를 하는 상황인데 그때 하필 국악원에서 해금 주자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대학 안 가시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국악원 들어오는 건 가장 뭐 대망의 일이었죠. 그래서 그럼 국악원 시험을 볼까? 봤어요.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국악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악원을 다니는데 어머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재수해서 그럼 공부를 해서 국악원을 그만두더라도 다시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국악원 1년 딱 마치는 해에 이듬해 대학을 갔죠. 대학을 오니까 독주 무대 선배들이 너무 예쁘고 부러워서 나도 어떻게든 저 무대에 서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협연할 기회가 있어도 오시던 봐서 당당하게 합격하고 대학교 3학년 때 해금 협연하고 그게 저로서는 가장 큰 역사적인 날이었죠.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무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요. 정말 안 잊어버려지는 그 같이 관연하게 했던 3, 4학년 뭐 친구, 뭐 선배들 그리고 지휘하셨던 이성천 선생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양악 국악 할 거 없이 이제 서울대학교 정기연주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국악 그 지금 국립극장 시절에 소극장이 만석이 될 정도로 꽉 차서 희열을 막 느낀 거예요. 그 관객석에서 저를 막 바라보는 그 모습에 제가 막 흥에 겨워서 연주했던 게 지금도 아마 그건 평생 못 잊을 연주의 하나였죠.
저희 남편이 발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음악 쪽하고 접해지는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볼 때 왜 국악은 이렇게 국악스럽게만 하냐고, 대중들한테 친숙하게 가려면 뭔가 또 다른 것도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독주회를 해야겠다. 왜냐면 국악원에서는 국악원의 타이틀에 맞는 공연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음악을 할 수 있어서 독주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그 대중적하고 좀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음악을 많이 도모하게 된 거죠. 처음 레퍼토리가 뭐였어요? 처음은 이제 국악원이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안 혼나려고 이제 정악 시리즈를 하나, 그 다음에 창작곡 하나, 그 다음에 산주 한바탕 이렇게 했는데, 이성천 선생님 곡 중에 쥐구멍에 볕들어도라는 곡이 그러니까 독주곡으로 이제 거의 그 당시 해금 주자들이 많이 했던 곡인데, 그걸 강사준 선생님이 독주회로 하셨던 곡이에요. 근데 이성천 선생님이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가서 이제 창작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사 선생님이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대요. 안 하시고 독주회 때, 이건 비하인드인데, 그래서 선생님 좀 그러면 그걸 넣어가지고 제가 다시 독주회를 하고 싶다.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빠진 부분을 하니까 다시 제가 재탄생한 초연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은 것도 조금만 변화를 주면 보는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어서 그런 다양한 변화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금이라는 악기가 혼자 하기는 버거우니 같이 하자. 뭐든 같이 하면 일당백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언의 사랑을 창단하게 됐고, 친구들이 잘하지만 대학 가는 게 다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대학 가도 연주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예언의 사랑을 이제 창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음악회도 하고, 뭐 주로 제 독주를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각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합주단들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생긴 데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대학 가서 대학 해금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소속이 없고 그냥 프리랜서의 예언의 사랑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그 활동이 좀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제가 관현맹을 가게 된 거죠. 관현맹인 제가 전통예술단 창단 공연을 2011년도에 했어요. 국립극장 이제 소극장 12월에 하는데 제가 그 공연에 초대돼서 이제 보러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그 친구들이 이제 멋있어가지고 막 그거를 이제 가슴에 안고 있던 차에 그 김광석 감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저한테 그 섭외가 온 거죠. 이러이러한 단에서 저는 너무 잘하니까 뭐 그냥 뭐 1초도 망설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제 역량 발휘가 뭐였냐면 레퍼토리 이제 공연 프로그램 활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첫 공연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혼자 서는 무대를 전혀 안 하고 다 협업이었어요. 보이는 친구들하고. 근데 저는 올곧게 이 친구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안 하겠대요. 무슨 독준이에요? 자기네 무대를 어떻게 혼자 나가니에요? 처음에서 엄청 한 1년을 꼬드겨가지고 이제 독주를 하나 지키기 시작한 거죠. 독주는 또 다르잖아요. 협연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고 나니까 독주가 편한 거예요. 지 혼자 하니까. 외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듣고 외우는 거야.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진 않아요. 한번 외우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듣고 외우는데, 다만 이제 악보로 제가 저거는 해주죠. 마지막에 여긴 좀 더 길게, 여긴 좀 더 쉬고, 그래서 목이 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창작까지 하면서 이제 또 자기들도 희열을 느껴고 창작도 할 수 있구나 해서 정말 정악, 민속악, 뭐 산주 합주서부터 다 끝까지 해놓고 나왔죠. 연주를 잘하는 해금 연주자라기보다는 다양하고 어떤 변화를 주는 해금 연주자라는 말을 듣는 거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스스로 막 상도 줘요. 제가 있어야 남도 있다는 생각인데, 이기적인 생각 같지만 저를 믿고 저한테 소중한 거를 익혀야 남도 소중하고 한다는 거를 뭐 시각장애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다 알았지만, 결국은 저한테 가장 그 소중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